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다라고 말했지만 코인베이스의 질주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5시 종가 기준으로 31%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상장하기 몇 시간 전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regulation, 규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멘트도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경쟁을 할 때 최소한 같은 레벨의 대우, on those levels,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도 코인베이스 얘기를 이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최영호 고문님께서 시장 컨센서스 $400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장중에 $400 돌파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규제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 만큼 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도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 코인베이스가 드디어 네. 상장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코인베이스인데 뭐 장중에 급등했다가 조금 뭐 상승폭이 그래도 뭐 30%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천억 달러 클럽에 바로 진입하는 건 진짜로 뭐 진짜 역사적인 일이 됐고요. 요번에 보니까 미국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PSR을 36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PSR인가 주가 매출액 비율인데요. 이 부분을 36배 줬다는 것은 핀테크 회사와 동일하게 지금 쳐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억 달러 가는 건 이제 이 코인 이거는 진짜 제도권으로 들어왔구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지금 우리 강민정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크라켄이라고 지금 크라켄이 이제 다음 상장 준비하는 이 거래소입니다. 거기에 CEO도 지금 뭐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 제네 옐런이 인사청문회 할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불법금융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탈을 벗기 위해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이 거래소의 관계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거는 이제 크라켄하고 이제 업비트가 분명히 상장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쵸. 이런 부분들을 상장에서 이제 나오게 이런 규제에서 나오게 하려 그러면 지금 천억 달러의 클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각종 지수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수에 들어가고 지수로 ETF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같은 레벨의 규제와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규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불법적인 부분만 잡아주는 최소한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투자해야 되나요, 고문님? 지금 뭐 31만 불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50만 불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간다고 보고요. 네. 저는 폭발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주요 지수에 편입될 때 한번 크게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성장이 어디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내년도 2월 달에 있는 북경 올림픽에서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완전히 시연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뭐 북경 올림픽 2022년 북경 올림픽까지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세계적인 주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서 이 코인베이스라는 종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메시지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베이징, 뭐 동계올림픽 때까지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영호 고문께서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다음 셀럽 누구죠? 네, 이번에는 셀럽은 아니고요. 셀럽만큼이나 유명한 연준의 베이지북입니다. 1년에 8번 발간된다는 이 베이지북이 지난밤 또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14일 기준으로 공개가 됐고요. 연준 이사회 웹사이트의 아카이브 탭에 가면 누구나 이 베이지북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국의 경제 활동이 증가했는데 투어 moderate pace, 약간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절하고 완만하게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job growth, 고용이죠. 일자리 성장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레저와 서비스 분야에서 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베이지북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좀 점점 더 낙관적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고문님과 앵커님 오늘 발표된 베이지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고 오늘 파월 의장도 워싱턴 뭐 행사에서 함께 참여를 하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파월 의장이 금리 뭐 올해는 절대 안 올린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저께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12개 지방 연방 은행 총재들이 다 나와서 그쵸. 각 지역에서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리 안 올립니다. 금리를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기세만 있어서 선제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산 매입 축소라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나 이제 지표들이 좋아지니까 그 부분들을 달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이지북의 가장 큰 용도는 뭐냐면 그 다음번에 오는 연준 FOMC에 이 자료를 놓고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4월달 FOMC가 4월 27일, 28일 날 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4월 달에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그냥 쭉 가야 됩니다. 그러면 4, 5, 6이 미국이나 어느 세계 각국에서도 작년도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4월 달에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들은 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근거는 이 베이지북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베이지북의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네, 아이폰의 인공지능 서비스죠. 시리가 잘못해서 애플의 이벤트를 스포해버린 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네티즌들이 화제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시리에게 다음 애플 이벤트가 언제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특별한 이벤트가 캘리포니아의 애플파크 본사에서 4월 20일, 즉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라고 정확한 주소까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리의 답변 이후 몇 시간 뒤에 실제로 애플 본사에서는 기자들에게 이 20일에 있을 행사에 대한 초대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애플 아이패드의 프로 그리고 미니에 대한 업데이트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고요. 저는 내일도 유의미한 셀럽들의 발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애플의 시리, 애플의 부캐라고 할 수 있는 시리의 일부러 한 거 아닐까요? 애플은 그럴 것 같아요. 120% 일부죠. 이건 마케팅 네. 전술이고요. 그죠. 뭐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인데, 뭐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제품 공개를 하는데 그쵸? 이게 얼만큼 이제 보복적인 이연수요에 걸맞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뭐 관심사고요. 특히 이제 이 폼 팩터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아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진짜로 연막을 피우는 거 아니냐는 뭐 부분들을 생기는데요. 좋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뭐 경기 회복에선 계속 신제품의 유입이 굉장히 큰 동력을 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아이패드 프로하고 네. 아이패드 미니. 얼만큼 이것이 우리 생활에 녹여들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에 대한 이벤트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오늘은 1.79% 하락하면서 132달러 3센트에 애플이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과 셀럽은 말했지 최영우문과 역시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